그렇습니다. 상대 팀의 포백 라인이 다소 느리. 자, 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올리사 대회 왼쪽으로 빼주고 자 붙어줘야죠. 폴란드 네 빗나갔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한국 송정국. 송정국 센터링 올려줍니다. 헤딩 네 빗나갑니다. 다시 한번 거리 왼발 아 빗맞았군요. 살짝 새끼라고 좋은 기회 오른발 샷 수비 맞고 나갑니다. 아깝네요. 아, 좋았는데요. 네 좋았죠. 94년 미국 월드컵의 조명. 자 왼발 그리고 슛 빗나갑니다. 유상철 네 그렇지만 뽑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왼발 슈팅 좋았어요. 네 저, 이 홍명보 선수의 슈팅에 의해가 이어가지고 지금 네. 유상철 선수가 다시 슈팅 기회를 잡았지 않습니까? 이게 자, 오른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 이을령. 이을령 다시 한번 잡으려고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슛 골입니다. 한국 네 한국이 선취골을 넣습니다. 황선홍 역시 황선홍이네요. 네 황선홍 네. 폴란드와의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참가한 황선홍 마태우로서 큰 일을 바로 우리가 네 월드컵에 나가면서요 통산 12호 골이죠. 그렇습니다. 선취골로는 98년 하석주 선수에 이어 두 번째 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현영 선수의 짧고 강한 세터링 정말 자, 센터링이 좋았어요. 아주 여유 있게 짧고 강하게 그리고 넌스톱 슛 브릿지 시선했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공작권이나 하고 약간 먼 거리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아 옵사이드네요. 아. 옵사이드입니다. 골을 성공시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옵사이드. 전반 27분 황선홍 선수의 멋진 골로 1-0 앞선 가운데 다시 한번 2선에서 폴란드 악정면 2-1 패스로 돌파합니다. 반대편 올라갑니다. 하는 걷어내고 있는 한국입니다. 하겠습니다. 코너킥 휘어들어가면 뛰어오르면서 헤딩 높았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슛 끝나갑니다. 박지성 선수의 슈팅이었죠. 박지성 자 뒤쪽으로 흐른다. 한국 앞선 몇 칸 슛 팀에 오른발 슛 두 번째 골 유상철입니다. 2-0입니다. 2-0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에게 두 골 찍기라도 잡기 힘든 네. 정말 잡으면서 한 사람을 또 쬐겠죠. 제키우시의 슈팅한 것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천수 과감해야 됩니다. 이천수 왼발 그대로 슛 접근물입니다. 안정환 돌아섭니다. 돌기회 슛 끝나갑니다. 안정환 아 특유의 아. 돌아서면서 터닝슛이 또 나왔었는데 아주 그 기가 막힌 설기현 선수의 돌파에 의한 네. 패스 좋았죠. 거기를 자 돌아서고 완전한 페인트로 제껴놓고 네 완전 떨어져 쪽에서 스비에르셉스키 약간 네, 깊었는데요. 이은재 선수 거예요. 이은재 골 그렇죠. 키파 펀칭으로 네. 잘 막아냈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송정국이 끌고 나옵니다. 땅볼로 이어주고 좋은 기회 슛 골키퍼 다시 한번 수비가 걷어냅니다. 해주고 나갔습니다. 자 떨어진 것을 안정환 자 제껴내고 왼발 슛 골키퍼 아~ 막아냅니다. 자 그대로 경기 이어집니다.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 폴란드를 2-0으로 물리치고 연결 백패스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네. 네. 헤이더 자, 비즐리 쪽입니다. 볼 컨트롤 좋지 않습니다. 아 자, 김남일 좀 돌아갔어요. 자 김남일 자 하지만 오브라이언 치고 들어갑니다. 오브라이언 자 왼쪽 측면에서 앞으로 잘 연결됐습니다. 좀차 슛 골입니다. 골 아 수비수가 뒤로 들어가는 매티스를 놓쳤어요. 홍명보 선수가 오른쪽으로 지우쳤거든요. 제쳐지는 상황이 됐고요. 수비수들이 매티스를 놓쳤고 자 마무리를 네. 메티스가 확실하게 잘 지어주네요. 자 황선홍 선수가 빠져 있는 사이에 아 좋아요. 이렇게 공간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아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반칙은 얻어냅니다. 아, 저렇게 가감. 골문서 예, 올라갑니다. 뒤쪽 헤딩. 아, 골이에요. 안정환. 역시 안정환. 네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에서 페루지아에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방향을 절묘하게 바꿨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들어오면서 완전하게 방향만 틀었습니다. 틀어놓죠. 177cm의 그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시켜보고요. 자 스톱워치를 누르고 긴장된 순간 지금 시계를 정확히 들여다보는구나. 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폴스카리 먼저 공격을 펼칩니다. 센터스컬 몸이 오른쪽을 밀어주고 가로챈골 운전 쪽으로 반대쪽 그렇죠. 좋아요. 이영표 여유있게 펼칩니다. 가슴으로 치고 수도권 잡으면 이영표 쭉 괜찮아요. 날카로워요. 괜찮습니다. 날카로워요. 이영표 유상철 가바플레 좋아요. 유상철 괜찮아요. 박지성 가바플레 여기서 왜 이걸 프리킥을 안 주고 퇴장 나왔어요. 퇴장입니다. 퇴장 볼타는 한 명이 나옵니다. 퇴장.
김민수 선수. 네. 자, 한국이 오늘 압승을 거둘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되는데요. 일단 유리해지지요. 네. 빈트 선수가 유상철 선수와 몸싸움을 하면서 네네. 거친 태클로서 발목쪽을 걷어차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반전 26분. 지고 자 코너킥 좋습니다. 골키퍼 나오는데 자 골키퍼 차징해요. 골키퍼 차징해요. 네네. 골 아니에요. 골 아니에요. 골키퍼 네, 차징해요. 골키퍼 차징해요. 네네. 자 폴란드가 미국을 2대0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취골을 따내면 3골 여유로 생기는 거예요. 바이약 골키퍼 네. 문제가 있어요. 지난 미국과 경기 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실수 두 개 때문에 실점을 했거든요. 네네. 유로 2000 이후에 무려 18개월 동안 뒤로 올라가야 이탈리아보다는 멕시코를 만나는 게 나아요. 아, 저 위기인데요. 자, 위기입니다. 슛! 아, 다행입니다. 슛을 넘겼습니다. 파울레타. 자, 지금까지 전반전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보시죠. 네. 포르투갈이 벌고 우리가 2위가 된다면 한국은 전주에서 멕시코와 만나게 되는 그런 네. 일정으로 짜여지게 됩니다. 우리한테 골을 하면은 이탈리아 수비들은 적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찍어 올려 결정. 아쉽네요. 결정적인 골 위에 설기현 정말 멋진 문전세대였거든요. 조금 머리에다 덜 맞출 걸. 자, 직킥을 네.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줬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측면으로 벌려줬고 설기현 센터링 헤딩. 네. 괜찮아요. 유상철 아, 멋진 슈팅이었는데요. 네, 좋고요. 자, 김남일 슛. 지금 잡고 있는데 뒤로 흘려줍니다. 펀치 위험했어요. 잘했습니다. 아, 저런 무수집 헤딩이 나오는군요. 이게 무서워요. 이훈재의 수훈이었었죠. 파울레타죠. 파울레타. 아. 설계는 좋고 공기 쪽으로 자 치고 들어가는데 이거 옐로 카드 감인데요. 안 꺼내나요? 블루지요. 아, 당연하죠. 이거 왜 이렇게 또 뜯어 말리나요? 빨리 받고 시간을 보려고 그러나요? 메토 비장이에요. 앞쪽 네. 경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아, 지금 빠른 단색으로 다시 나옵니다. 메토 그렇죠. 대장. 대장이에요. 경고 누적이죠. 네. 메토 대장 경 프로토칼 선수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지구가 받고 있고. 다시 볼 멈춰놓고 조금 올려주죠. 뒤쪽에 박지성 가슴으로 치고 돌렸어요. 골! 골입니다. 박지성 골이에요.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앞서갑니다. 골입니다. 박지성 자 히딩크 감독 바로 골키퍼를 뚫고 들어가는 골이 터졌습니다. 자 후반전 26분 한국 축구의 역사를 다시 바꿨어야겠어요. 박지성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다시 보시죠. 센터링이 길게 넘어왔거든요. 네. 가슴으로 볼줄을 빼내고 젖히고 발등을 던져놓고 가랑이 사이로 통과되는 길을 구합니다. 우리가 축구밭에 테이블을 주자고요. 뛰고 아, 골됩니다. 네. 나갔죠? 네, 피구 네, 선수의 나갔어요. 오른발 인프론트로 말이죠. 네. 참 각도 크게 꺾이네요. 아, 저 골인 줄 알았어요. 대단합니다. 굴절되는데요. 정말 미국이 네, 한 골만에 골 넣었네요. 그래, 큰, 아, 위험합니다. 아, 헛발기. 실점 당할 뻔했죠. 아, 네. 자, 송정구 골키퍼 저쪽 슛. 골키퍼 못 맞고 튕겨 나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뒤로 흘려줬고요. 자, 슛. 권세상. 맞고 나옵니다. 다행입니다. 걷어냅니다. 아프지만 자, 참고. 반대편 안정환 있죠. 자, 반대 찬스에요. 치고 들어가서 슛. 아, 손 맞고 튕깁니다. 정면. 그렇죠. 걸렸어요. 아하, 아, 먼저 나옵니다. 박지성 반대로 크게 좌주이죠. 자 왼쪽에 그렇죠. 설기현, 오른쪽에 안정환 치고 들어갑니다. 조금 깊어요. 자, 슛. 아, 이걸 못 넣네요. 네. 네 자, 자 콘세이상 포르투갈도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네, 보여지는데. 콘세이상 마지막 순간에 골이 터질 수도 있어요. 자, 꺾고자 슛, 펀치. 이은재가 몸으로 막았습니다. 역시 해트릭으로 3대 0 승리를 결정했던 아, 콘세이상. 자, 피구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래도 차야 합니다. 이천수가 들어갈 채비. 자, 바깥쪽으로 휘어요. 이은재 손을 건드렸어요. 좋아요. 자, 김남일이 줬고요. 전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치고 들어가야 돼. 빠져야 됩니다. 멘토가 뺏어냈습니다. 안드라데 측면으로 경기 끝났어요. 한국이 16강에 1위로 진출했습니다. 어쨌든 Только тот под номером 10. Дель Пьеро под седьмым. Просто корейцы не такие сборные. И что, пенальти? Я думаю, многим из вас, уважаемые телезрители, пришлось сейчас на ум спорно недовольны назначением пенальти. Буффон спасает Италию.
Юнхванан пробил в угол, но не сильно. Буффон в середину поля, пас еще не под удар, в ере бьет. Очень хорошо бегущих, прекрасно готовых физически и к погоде, и к состоянию полей, и к мячам, и к чему угодно. Но вот, ну, видимо, плывет немножко после удара своего партнера, поэтому два таких мастера. Дель Пьеро! Все правильно ли сделал? Ловить мяч было безумием, конечно,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Успокойтесь, господа корейские зрители. Это означает жест Кристиана Вьери. А вот интересно, есть ли вместо защиты... Сон, мяч штрафной, здорово! Ах, какой пас, Тамази! Катится мяч в ворота и выбивают его в аут футболисты сборной Кореи. Очень хорошая атака. Как Тотти? Кат мяч корейца, можно бить по воротам, удар! Очень активен. Гусу Хидингу будет что сказать своим подопечным. То в этом случае, когда сквадра Адзура повела, и, впрочем, если корейцы будут медлить... Все понимает, берет игру на себя, обходит двоих. 16 метров до ворот. Как легко дают корейцы мяч получать. Хван, передача. Тут уже итальянцы не без доли везения, но и не без собственных заслуг отбиваются. Тамази сносит его. Удар, гол. И у себя же в обороне подарили шанс Сеулу. За считанные минуты, количество минут до конца, счет становится ничейным 1-1. Не итальянский это гол, но это гол. Подается он, уже то ли сил нет, то ли что-то. Удар! Чуть в сторону, а? Заброс. Принимает мяч Сеул, удар в ближний угол. Не знаю, что тому причиной, растерянность или усталость. Напомню, шведы с Сенегалом так сыграли. Удар, Буффон! Как же хитро было исполнено, а? Потащил Буффон этот мяч. Опасно! Тотти! Так, либо это удаление Тотти, потому что это вторая желтая, либо это пенальти, удаление Тотти. И даже если Италия пройдет, она будет играть... Сеул! Подача, удар! Не поделили мяч. Вот оно, отсутствие опыта, корейцы. Пропусти, дай ему стукнуться об землю. Там никого нет, там только твой... Забьет. Именно в этой атаке. Гатуза, удар! Почему правильно? Потому что время пижонить и играть пяточками в центре поля для Кореи футбольной. Назад. Подача, удар, гол! Пинка, он не забил пенальти. В самом конце поединка он... 8강전, 이 경기 이기면은 다 구열의 드로잉. 주상아요. 오바드킥! 저런 공간이 좋잖아요. 바라하.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죠. 이 선수는 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왼발로 깊숙이 찔러줍니다. 위험합니다. 잘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보냈습니다. 역시 한번 문전에 들어오면 꼭 오늘 문전적으로 네. 펀칭! 이훈재 또 하나 막았습니다. 그죠. 자, 걷어냈습니다. 위험합니다. 슛! 큰일 날 뻔했어요. 아, 벗어납니다. 왼발로 강슛. 이전에 프리킥 옵니다. 헤딩! 실점을 하네요. 이게 한 박자에 튕겨 들어가는군요. 한국 선수권을 먼저 뺏깁니다. 선대 팀의 4분 못 미쳐. 아마 돌아갑니다. 호아킨. 자, 깊이 들어왔습니다. 낮게 가고, 자, 오른발. 이번에 또 머리 옆에서 오른발에 걸렸더라면 꺾일 뻔 했는데. 앞에 홍명보 왼발 툭 밀어주고 이은재가 잘 잡습니다. 한국 수비수들은. 이천수가 가까이 옵니다. 등기 쪽. 헤딩! 쳤어요. 아, 잘 때렸는데요. 슛! 맞습니다. 또 이천수의 슛.
슈팅 맞습니다. 을령 앞쪽으로 돌아섰죠. 발레로 슛 뒤입니다. 골 아니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뒤교찬 김태형 선수 수고 많았습니다. 성정국이 좋고요. 자 닿습니다. 슛 뒤에서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자 이천수와 황선홍 연장전 시작이 된다는 말이죠. 자 박지성 안정환 아, 충격이 좀 있겠는데요. 네, 안정환 선수가 나뒹 거는데요. 안정환 선수는 볼에 시선이 집중이 돼서 헤딩. 안정환 슛. 네. 슛. 아, 잘 찼는데요. 높았어요. 네. 잘 찼어요. 네. 빨리 와야 돼요. 아, 슛. 아, 골대 불안합니다. 모리한테 행운이에요. 올렸습니다. 이번에서는 구장 옆에 기념관을 짓다 그러고요. 또 우리 선수들 추가했습니다. 좋습니다. 뒤입니다. 3대3 상황이에요. 자, 이천수 3대3 상황인데요. 황선홍이 걸렸습니다. 슛! 아유, 이게 안 들어가. 황선홍 슛!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가시아스가 맞긴 했습니다만 워낙 세기 때문에 통과를 네. 했죠. 자, 이제는 시작이 좋아요. 우리 이은재 잘 막아주길 바랍니다. 슛! 아 가운데로 역시 차네요. 역시 잘 차는군요. 지난번 아일랜드와 경기 때도 골을 터뜨렸던 네. 스무척에서 성공을 거뒀던 이해롭니다. 행운이 따라주는 박지성 다가섭니다. 그렇죠. 오, 박지성 저렇게 차면 돼요. 잘했어요. 저렇게 차면 돼요. 자 골 넣고 손 한번 드세요. 네. 아 반대편으로 나란히 두 골 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설기현 선수가 나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설기현 잘했어요. 됐습니다. 세 번째 킥 잘했어요. 네. 설기현. 설기현 계속 골로 이어나 많아주길 바랍니다. 엔리케 선수인지 교체로 네. 들어온 선수죠. 아, 저는 이게 천장을 파고드네요. 올라갈 줄 알았어요. 잔인할 정도로 말이죠. 양 팀이 안정환 선수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천장에 가서 꽂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안 좋겠어요. 안정환. 그렇죠. 제대로 쳤어요. 말이죠. 네, 네. 아주 대담하게 말이죠. 네. 안정환 화이팅. 자 여기서 1번 성공. 자 이훈재 쭈쭘쭈쭘 막았어요. 막았어요. 이훈재가 막았어요. 이훈재 선수에게 전달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명보가 나옵니다. 홍명보 마지막 홍명보 선수 홍명보 화이팅 말이죠. 네 경기는 자, 끝납니다. 골! 골! 홍명보 한국이 홍명보 사랑해 리츠시다 오스마야 Und immerhin, der will zeigen, ich bin nicht nur der Defensivmann. Wieder Lee Schutzu, klasse von Kahn. Will. Und. Höhen und dann irgendwann treffen. Bodeskopfball. Einer der kopfballstarken Spieler im deutschen Team. Und da ist er, Chaudhury. Im letzten Moment gebremst. Ramelow. Nicht schlecht in den Lauf von Bode, der applaudiert auch. Müsste vielleicht mal öfter kommen. Gelingt. Neuville. Rechtsfuß von links. Anderer Lee. Aber der wird jetzt hier doch ziemlich rüde gebremst von Frings. Ballack. Und Kopfball von Klose. Nutzen den Art, warum schießt er nicht mal? So, schauen Sie mal, wie er da vorbei spaziert und dann gefault wird von Ballack. Und das ist jetzt eine ganz gefährliche Freistoßsituation. Lee. Song. Innen läuft Bierhoff mit. Und Ballack! Unglaublich! 1:0. Nicht top ist. Für Tore ist er immer gut. Drittes WM. Bode. Dann ist Deutschland im Finale. 3位決定戦は今大会旋風を巻き起こした韓国と今前半が始まりました。一旦ボールを下げました。ここにユーサンチョルが下がっています。
やはりユサンチョルがディフェンダーに入ってます。おっと高橋宏のシュート入った、ゴール。立ち上がりまだ12秒、イウルヨンが行きました。入った、ゴール。これはまた素晴らしいゴールです。いや、いいゴールですね。バシトルクからイルハン後ろを通って破壊しきれた、中へ返してイルハンのシュート入った。いいコンビネーションでした。破壊しきれ、この日も粘ります。繰り返して左足で右足持ち替えてシュート、いいシュートでしたが、ルスチューのナイスセーブ。サードサード、アンジョンファン、キーパーが出た、キーパーよく飛び出しました。はい、これハカンシキルが落としてイルハンです。イルハンからハカンシキル、ちょっとイルハンがいった、イルハンのシュートはどうだ、入った、ゴール。いやー、うまいですね、一瞬の隙をつきました。はい、場内がシーンとなりました。前半32分、3点目が入りました。トルコです。イチョンスが行く、イチョンスが行く、正面にソブギヒョン、パクチョン、パクチョン切り返して、切り返して、さらにアンジョンファン、オフサイド、オフサイドです。惜しいですね。クラチはソブギヒョン、中に入ってきた、ヒューシュート、惜しいシュートでした。そしてイウリオン、イウリオン、タックル入った、シュート、キーパーの正面、右からチャドリ、チャドリが来る、そ正面に送る、落としてアンジョンファンのシュート、ポストの左。ジョンゴク、前には人数はいますが、ソン・ジョンゴクのシュート、あ